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저녁에 박스를 열었습니다. 이 하얀 뭉치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공룡알처럼 생긴 아이들이 6개 박스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뾰족한 아이들 별로 없어요. 뾰족한 아이들을 창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 아이들 몇개 제가 드려봤어요. 한번 펼쳐볼게요. 이 화장지를 얼마나 돌돌 감아서 이걸 다 풀려면은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풀어서 할게요. 후다닥 풀어서 화장지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거는 구름이 똥땋게 하고요. 제가 작은 아이들, 제가 이제 키운다고 작은 아이들 주문했어요. 근데 이제, 작은 아이들 틈에 이렇게 멋있는 아이를 함께 보낸 거예요. 토동인이라고, 흙으로 유명한 그 사장님 댁에서, 창을, 여러 개 이제 판매하신다 해서 제가 그냥 알아서 몇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런 작은 창이랑 또 이렇게 멋진 코사지 도감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너무 예쁘죠? 얘는 분명 가격이 좀 있는 아이라고 제가 딱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요렇게 작은 애들도 키우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그러게. 지금 또 분갈이를 막 하고 싶은데, 토동이네 흙이 좋아요. 제가 여태 토동이네 흙만 계속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색감들이, 제 다육이 보면 다 색감들이 다 이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래됐어요. 우리 토동이네를 안 지는. 근데 제가 유튜브, 올해 초에 유튜브 하면서, 다시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가 봐요. 그 알고 보니까 또 토동이네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데가 우리 절친한 친구가 또 거기 가까이 왕래를 하는 곳이라 제가 보니까 전화번호가 똑같아요. 제가 주문해서 쓰던 데랑. 그렇게 다시 또 연결이 돼서 또 이번에도 이 창들을, 작은 창들을 제가 키워보겠다고 주문했더니 이렇게 멋지고 예쁜 아이를 또 보내주셔서 제가 참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항상 저는 그냥 뭐 이것저것 뭐그 흙을 사서 막 혼합해서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토동이네 흙, 거기서 그냥 전용, 다육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걸 그냥 구입해서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뭐 건강에 잘 크는 것 같아요. 이쁘고. 이쁘게, 색감도 이쁘게 나고. 아이고,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또 영상 찍으면서 또한 말씀, 넣어 보내요. 우리 토동이네 사장님 늘, 제가 보내준 이 아이 잘 키울게요. 제가 보낸 금액 이상으로 그냥 이쁜 아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키워서 또 나중에 후기 한번 더 올려볼게요. 제가 저기 창에 대한 매력을 잘 몰랐어요. 여태 몇 년을 다육이 키워오면서. 그런데 저몇개 있는 창들로 거의 다 선물이나 뭐 이벤트 이런 데서 들어온 거지 특별히 제가 뭐 사서 키워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작은 아이들 키워보겠다고 제가 드린 건데 제가 열심히 예쁘게 또더 색감도 곱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를 한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바람이 차지네요. 그래서 베란다 밖에 있는 아이들 좀 단도리 해주려고 베란다를 나왔는데 너무 예뻐서 또, 안 찍어줄 수가 없죠.
언박싱한 창이랑 또 집에 있는 몇안 되는 뾰족이들이랑 제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구경해 주세요. 토스카넬리예요. 이름처럼 예쁘죠? 요 아이는 금창금무지라고 하는데 지금 입끝이 빨갛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 아이는 장금이라고 뿔이 없는 아이 들어와서 지금 예쁘게 자라지고 있어요. 저의 이름은 매직아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그 뒤에 아이는 콜로라타예요. 콜로라타. 너무 아담하게 예뻐요. 이 아이는 퍼플 샴페인. 어떤 때는 굉장히 진짜 진하게 물이 드는데 이번에는 좀 은은하게 들었어요. 얼굴이 많이 묵었어요. 입장도 짧아지고. 이 아이는 마리아의 마리아 이꼬지로 키운 이 삼두근생이랍니다. 진짜 이꼬지였는데 이렇게 다 컸어요. 다 컸어. 너무너무 예쁘게 이제 물들려고 피멍 들고 있답니다. 뾰족한 에보니 이제 점점 물이 진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바람 불고 날씨 쌀쌀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셔요. 감사합니다.